어느 정도 한두 개를 해가지고 한두 쪽, 두세 쪽 해가지고는 꽃들이 와도 와 있으니까 그렇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어느 정도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뒤발 조금 어느 정도 커질 때까지 아니습니까? 분주를 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기다리게 돼서 요 아이들은 신화가 자랄 때 요는 이제 브라셔블러 같은 이런 아이들 신화가 자랄 때는 되도록이면 물을 아끼시는 게 좋아요. 건조하게 기르는 게 좋습니다. 예쁘죠? 요것도 교배 중인데 워크리아나하고 넬리하고 교배 중인데 아침 농원에서 2차 생산을 한 거예요. 아침 농원에서 옛날에 요거 보면은 꽃이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그 넬리아하고 내나 뭐 그 우크라이나 세미 알바하고 그렇게 이제 교배가 된 것 같아요. 내가 이 추적기도 하면 뭐 저도 확실한 거는 모릅니다. 위 한번 봐보세요. 뭐 거기 지금 위에 엄청나게 꽃들이 다 붙었습니다. 저 안에는 열심히 새들이 있으니까 깨끗이 샀습니다. 보이시죠? 이리 와. 이거. 밥 먹으러 왔어. 나중에 요 그거 이래가지고 내 촬영 끝나고 나서 밥 줄게. 기다려. 드레시어입니다. 드레시어는 우리 저희 부양이는 뭐 조그만하게 그런 게 아니고 보통 보면은 막 이게 최대 한 다발이 돼 가지고 올해 요 아이들이 꽃이 엄청나게 핀 걸 알고 있습니다. 그 이제 이게 지금 하고 지금 다시 아마 2차 신화를 올릴 것 같아요. 2차 신화를 올려 가지고 요는 아이들은 2차 신화를 올려 가지고 꽃 한 번 더 나오겠네. 자, 안으로 들어가서 넬리아에 물주는 이제 그 스타일대로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조금 제가 물을 주면은 카메라가 흔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아, 여기에도 한번 봐보세요. 밑을 썼다. 이렇게 큰 대주예요. 대주고, 저 안에 아너스몸이고, 우리 저희 아너스몸 아니지만 수퍼붐, 요 까치둥지 완전 자연처럼 그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소황아, 야생아, 이게 저번에도 우리가 저희들이 꽃 핀 거 보셨죠? 지금부터 물 주도록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은 비 오는 날은 이렇게 저희들이 뭐 조금 이제 요즘은 온도가 살짝 이제 내려갔어서 살짝 주셔도 괜찮을 거예요. 많이 주셔도 괜찮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제 꽃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위에서 물을 줘보면 꽃이 많이 가버리죠. 그죠?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살리기 위해서는 저희들도 이렇게 물을 줍니다. 물을 흠뻑 많이 줍니다. 한번 줄 때는 흠뻑 많이 주고 굶길 때는 또 엄청나게 굶깁니다. 아, 시원하겠다. 모체는 얼마나 이래가지고 담배입니까? 여기가 가뭄에, 그죠? 이게 그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요 아이들은 거의 약간 약 한 달 가량 물을 안 줬기 때문에 오늘은 아마 흠뻑 많이 줄 거예요. 많이 주면서 시간을 요쪽에 한 물 주는 거를 한 10분 정도 같이 쭉 가면서 제가 설명을 하면서 했습니까? 그, 요 아이들은 지금 멕시나리아가예요. 그 멕시나리아가인데 그 아이들도 물을 주면서 근데 물 줄 때마다 요한은 꽃이 피는 거예요. 근데 꽃 수명은 하루입니다. 안셉스 쪽입니다. 요는 안셉스, 시에메알바, 셀룰, 또 뭐 여러 가지 등등입니다. 물 오랜만에 아니었습니까? 그건 한 달 만에 한 달간 한 달 만에 이렇게 시원하게 물 주는 물 줘보는 것 같습니다. 저 안에 오늘 요번에 재팬 그 사토시 가지고 왔던 그 워크라나까지 워크라나 2차를 가지고 왔던 그때까지 아니었습니까? 물을 주는 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야, 폭포 같은 물입니다. 완전히.
지금 밖에는 이제 태풍 영향으로 비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왔었습니다. 왔었는데 제가 이제 물 주니까 잠깐 이래 비가 그쳤는데 그래도 뭐 어차피 물 조리를 들은 이상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식물들은 참 대단한 것들이 밖에 비가 오면은 자기들이 비를 맞을 준비를 딱 하고 있습니다. 이게 쉐브란 뿌리 끝에 생장점에 보면은 비가 올 때 되는 것들은 하얀 분가루 꽂지 않습니까? 이렇게 떨어지거든. 그게 물이 닿는 순간 젤 형식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바뀌면서 물이 빨리 증발하고 다른 데 흐르지 못하게끔 자기들이 딱 감싸 안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서히 이제 뿌리 이제 생장점을 키워가면서 그 물속에서 키워가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금방 아니었습니까? 금방 이게 뿌리가 확 자라더라고. 지금 이제 흐린 날, 이렇게 오늘 흐린 날, 이렇게 바람 선선하게 부는 날은, 워크레나 같은 경우에서는 나중에 제가 따라가서 말씀드리겠지만은, 발브가 형성이 되고 신화가 자라는 아이들은 신화가 아주 여린 아이들은 물을 되도록이면 위에서 안 주는 게 좋을 겁니다. 발브가 다 자랐으면은 지금 꽃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물을 끊기셔가지고 꽃들 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또 다시 물을 줘가지고 신화를 한 번 더 받아버리면은 올해는 아마 꽃 피기가 힘들 거고 내년 한 3-4월에 아마 꽃이 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발브가 조금 쪼그려져도 전진 발브가 조금 든든하면은 물을 조금 말려서 가지고 꽃이 그리운 분들은 꽃들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발브가 한 발브가 몇 발브가 더 필요해 이러신 분들은 이래 가지고 물을 주셔 가지고 발브를 충분히 쭉 기르고 나서 나중에 건강한 꽃들을 보시면은 뭐 건강한 꽃들 보고 일찍 꽃들 보실 분은 물을 말리세요. 말리 가지고 물을 말리셔가지고 꽃들 확인하는 게 좋을 겁니다. 향간에 꽃들을 사셔가지고 피워보면은 그는 그 원래 나별대로 꽃이 안 오고 뭐 이렇게 이제 왔던 분 속상하셔도 저희 부양에서는 그렇게 실수를 하는 건 없습니다. 없고, 뭐, 다 꼭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게 이제 되시더라도, 원체 이제 농장인이라는 게, 분실하거나, 안 그러면 빠져가지고 다시 꽂을 때 물 주다가 빠져가지고 다시 꽂으면서 제자리 못 꽂으면은 나벨 사고가 일어나는 거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주후, 또 새로 서비스를 받으시는 게 아마 좋을 겁니다. 그런 걸, 뭐, 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 가지고 그렇게 다 실수 안 하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되도록이면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하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풀어주세요. 풀어주는 것 때문에. 저희, 고향에는 거의 아직까지 나별 사고가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제가 알기로는 없은 걸 알고 있습니다. 저는 부양에는 꽃이 피기 전에는 판매를 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피고 나서 모든 걸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꽃들을 판매를 하기 때문에, 실수는 거의 없는 걸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제 중간에서 저희들이 나벨을 잘못 관리해가지고 나벨이 이제 착오가 일어났었으면은 이제 그런 실수가 일어날 수가 있는데, 되도록이면은 저희 부양에는 그런 실수를 안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야, 시원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이래가지고 물 주니까. 저쪽에 워크라나 칸에 가면은 제가 물을 어떤 식으로 준다는 아니겠습니까? 그걸 정확하게 내가 소스를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여기에는 물을 어느 정도 흠뻑 주셔가지고 어떤 난초들이 이때까지 이러면 넬리아나 이래 가뭄에 목말라 있던 아이들을 이래 그 물을 주셔야 어느 정도 회복도 되고 신화가 어느 정도 다 자랐을 거예요. 그러면은 물에 있으면 데미지를 입지를 안 하고 물을 주면은 그냥 그대로 쭉 받아들일 겁니다. 야, 잘 자랍니다. 요쪽에 넬리아들도 이게 쳐다보면 발브가 이 워크레나를 닮아가고 있습니다. 점점.
자, 여기 덴드라, 덴드라 좀 한번 시원하겠습니다. 그죠? 쭉쭉쭉쭉쭉 해가지고. 여기에는 뭐, 저희 온실이기 때문에 어떤 특혜도 있겠죠. 온실이라는 그 특혜도 있겠죠. 그죠? 자, 이쪽에 기다리던, 자, 워크라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요, 잠깐 제가 놨고, 한두 가지만 설명을 하고 앉습니까? 하겠습니다. 잠깐 물 주는 건데, 잠깐 놨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워크라는 발브가 완성이 되었다, 아닙니까? 그죠? 완성이 됐는데, 되도록이면은, 요 때는, 이제 완성이 되고 나면은, 조금 물을 조금 안 주시고, 기다리는 것도 괜찮습니다. 완성이 되고, 요거는 뒤 밸브가 많이 쪼그려졌기 때문에, 아, 이거는 주면 안 되겠네. 여기에 보이시죠? 요거는, 꽃대입니다. 여기 앞대하고 두 개가 꽃대이기 때문에 요거는 물을 안 주고 지나가겠습니다. 안 주고 지나가고, 지금 한간에 그게 워크라인을 키우시는 분 요렇게 아직까지 송잎이 몸 빠지고 있습니까? 잎사귀 무에서 물을 주면 들어갈 수 있게끔 배가 있는 아이들은, 안 그러면 신화에서 뿌리가 많이 안 내리는 아이들은, 있는 아이들은 되도록이면은 이 갇힌 공기에서는 안 주고 이 잎이 여기에 요 아이가 잎이 요렇게 반듯하게 펴지고 나면은 물을 주는 것도 물을 굉장히 잘 받아들입니다. 잘 받아들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요 때는 물을 안 주시는 게 좋을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렇게 밸브가 물을 주고 완성이 되면은 물을 주지 마세요. 물을 안 주고 조금 기다리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뭐 또, 사람이 하는 일이 그렇다 아닙니까? 이게 꼭금 이래가지고 가는 날마다 장날이 아니고, 이번에 또 꼭 신화로 또 물을 안 주고 있으면 신화로가 또 다시 아니습니까? 또 그걸 해가지고 밀고 올라올 수도 있고, 어딥니까? 꽃대가 신화를 밀고 올라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망하지 마시고 또 올해 꽃 못 보면 또 내년에 또 보시면 된다 아닙니까? 굳이 지금 올해 나는 꼭 그 꽃을 봐야 된다, 이렇게는 아니고, 천천히 아니습니까? 길러가면서 좋은 취미를, 꽃 지금 바로 보고 어디 가실 것도 아니다 아닙니까? 그죠? 취미 접으실 것도 아니다 아닙니까? 영원히 끝까지 가실 건데, 천천히 아니습니까? 꽃 봐가면서 저기 가면서 아니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워크라인 위에서 물 주는 거를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아까 그거는 요조는 잠깐 이걸 체킹하고 따로 빼두고 물을 주겠습니다. 자, 지금 물 줍니다. 이렇게 지금 저희들은 물을 그렇게 많이 심하게 안 줍니다. 이게 슬슬슬슬 이렇게 주고 이렇게 떨어갈 거예요. 저번주 물 안 주고 2주 만에 물 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저희들은 2주 만에 물 주기 때문에 그렇게 물은 좀 2주 많이 굶겨져. 2주 동안 물을 안 줬다 그러는 것 때문에, 그죠? 이번 물 주고 나면은 조금 뭔가 많이 달라질 거예요. 이게 잘 물 주실 때 잘 보시고, 우리가 여기에 물을 요렇게 주는 거는 이게 지금 나중에 분을 빼가지고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여기에 요렇게 한번 주고 요렇게 들어가면은 숫대 속에 1cm 밖에 안 들어가요. 1cm 밖에 안 들어가고 그래도 2주 동안 물을 안 주는데 한 2cm는 들어가거든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2cm는 주기 위해서 이제 저희들은 물을 한번 갔다가 다시 돌아올 겁니다. 이게 가다가 여기 보면은 저쪽에도
꽃이 필 나이들이 있는데, 어차피 여기는 올해는 저희들이 꽃을, 그, 이거 올해 이제 들어온 아이들이라가지고 꽃을 안 보게 된 아이들이기 때문에 발바 하나를 더 키우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물을 안, 그, 그냥 건져내지를 안 하고 그냥 바로 다 물 주기로 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게, 우리나라 야생석고기예요. 보이시죠? 저 앞에 저도 야생석고기예요. 요리 이제 이쪽으로 반대 방향으로 가면은 요 아이들은 2cm를 먹은 물이 들어간 거예요. 2cm가 물이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또 일하고 나면은 거의 한 1주간 저희들이 물을 안 줄 겁니다. 다음 이제 그 상태를 보고 이제 이래 가지고 물을 줄 거예요. 시원하겠죠? 저희들이 여기에 위에서 물을 주면은 이런 현상이 납니다. 여기에 보면은 신화가 자랄 때, 여름에 자랄 때 아니겠습니까? 물을 줘버리면 저는 그런 현상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일어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아니겠습니까? 조금 여름에 물 줄 때는 관리가 필요합니다. 조심해서 줘야죠. 자, 2cm를 줬기 때문에 오늘은 요쪽에 35차에 우크라이나 물 주는 거는 여기서 마치고 나머지 저쪽에 또 제가 할 수 있는 발브 자랑기를 하러 가야죠. 그죠? 요쪽에도 저희들이 굴비를 계속 이렇게 세워 가지고 나옵니다. 세워 가지고 저희들이 여기에 잠깐 가볼까요? 여기에 우크라이나를 지금 저희들은 뭐 굳이 판매의 목적이 아니고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제가 원체 꽃을 좋아하게 하기 때문에 지금 자 분갈이를 하면서 큰 대주들은 여기서 다 붙여버릴 거예요. 이게 판매는 조금 다음에 이제 하고 올해는 되도록이면 판매를 많이 안 할 거예요. 안 하고 이렇게 이 통굴비에다가 그냥 뭐 나오는 대로 그냥 다 붙여버릴 거예요. 이야 저기 참 저 혼자 보기가 아깝습니다. 한번 봐보세요. 잠깐 땡겨 보겠습니다. 너무 예쁩니다. 진짜 아직까지 꽃이 잘 안 폈는데 덴파레인데 한 방향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폈습니다. 진짜 예쁘죠? 요것도 저희들은 오랫동안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했죠. 해가지고 기른 건데 올해 잘 자라 줬습니다. 저 아래쪽에도 하나 멋지게 자라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여기 우리 자생석국 대주들 이래가지고 뭐 제가 좋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붙여놓은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 한번 봐보세요. 어마어마하게 붙어가 있습니다. 자생석국. 저 안에 우크라이나 자랑길로 한번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여기 우리 저희들이 노빌리오 아말리아입니다. 요 얼마 전에 아말리아를 저희들한테 이래 가지고 뭐 판매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했는데 저희들은 요걸 조금 더 이래 대주를 키우려 보고 제가 꽃들 완벽하게 한번 보고 우리 이제 부양 꽃미남한테 했습니까 판매를 하라 그랬는데 여기에 지금 꽃대가 나오는데 여기 꽃인 것 같습니다. 확인하고 여기 지금 거의 제가 봤을 때 꽃인 것 같던데 꽃 확인하고, 그렇게 이제 분양 가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빌리오도,
크게 심으면 하면 이렇게 작품이 됩니다. 보여드릴까요? 이게 우리 부양 제일 큰 토분이에요. 그죠? 맨날 제가 이래가지고 자랑질만 해서 가지고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저 위에도 아 여기에 언제 봐도 이제 제가 이제 탐나는 노빌리오입니다. 지금 이제 요 아이들 친아이들이 다시 이제 살이 팡팡하게 쉬었는데 엄마보다는 조금 더 크겠죠 아무래도. 간혹 지금 저 앞으로 나중에 여기까지만 갔다가 제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리 안으로 바깥으로 돌아가도록 하겠는데 이 아이들도 이게 쳐다보면 상당하네. 이것도 지금 앞으로 한 일주일 안으로 꽃들을 밀어내겠습니다. 꽃들을 밀어내면 뭐 제대로 볼만할 겁니다. 이것도 꽃이 필 수 있는 데가 한 군데 두 개, 세 개, 네 개, 전진이 다섯 개, 여섯 개 정도 되네. 딸분은 진짜 일본에서 하고 다른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도 진짜 정말 밟은 사람들 그분들도 다 깜짝 놀랍니다. 아 여기에도 블루다육기, 야 블루다육기 육기 화이트가 꽃이 이렇게 예쁘게 너무 많이 피었습니다. 그죠? 이게 너무 많이 다르니까 쳐져버리네. 아래로. 이제 지금 2차 신화가 나가지고 다시 살이 붙기 시작합니다. 요것도 2차 신화가 나가지고, 여름에 8월 달에 제가 꽃을 피우려고 하다가, 어차피 그 꽃이 제대로 행성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발부를 하나 더 받았습니다. 12월 달에 거의 아마 피게 될 겁니다. 그리 이제 지금 저희들이 맞췄기 때문에 지금 완전한 발브들이 아 여기 꽃들로네 여기 꽃입니다. 발브를 지금 2차 신화가 거의 발브가 행성이 완성이 다 돼가지고 앞으로 지금 9월 한 중순 되면은 꽃대가 여기저기서 많이 올라올 것 같습니다. 여기도 신화가 아니었습니까? 여기 조금 현안하게 켜나게 신화가 올해 전진은 계속 그대로 가고 옆에로 가지로 해가지고 4척이나 더 붙었습니다. 4척이나 더 붙었고 뭐 지금 발부는 다 건강하게 다 행성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쪽에 반대편에 드리안의 콩칼라 이게 요 화분 안에 있으면 전진이 8개가 붙어 있습니다. 8개가 붙어 있는데 올해 아마 만약에 꽃이 제대로 피면은 제대로 볼만 하겠죠. 아, 우리 딕바야나. 동민씨, 딕바야나. 저희들 부양에도 이렇게 바짝 말라가 있습니다. 요 때는 저희들은 정말 안 있으니까 꽃들로 오기 위해서 애 안에서 보지를 못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이 워크레나 이래가지고 발브들이 큰 데인들만은 이래가지고 다니면서 찍는데 부양에도 뭐 그렇게 이래가지고 썩 뭐 좋지 못하는 발브들 많이 있습니다. 꼭 제가 참 한날 잘 보이 그 잘 그 크게 잘 자란 데만 이래가 보이드리니까 그런 거고 오셔서 보면은 아 또 실망하는 데가 또 있을 거예요. 여기는 큰 대주. 부양이라고 다 잘할 수 있습니까? 뭐 저희들도 이래가 꽃이 좋아서 하는 이제 뭐 저는 취미 똑같은 취미인데 제가 잘 길러나면 아니겠습니까? 뭐 저희들은 뭐 아들하고 뭐 저희 집에 집사람이 여기에 운영비도 또 마련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여기에 저번에 저희들이 전시회 때 이래가지고 완전히 제가 하나 건졌다고는 올해 신화 세쪽 받았습니다. 지금 뭐 아주 뭐 빵빵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몬테아줄도
쉐로 안 있으면 쉐로 막 이래가지고 신화를 올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조금 몬테아줄이 먼저 제일 꽃들을 제일 먼저 올려주는데 신화를 올려보는 게 꽃피는 시기가 아직까지 아닌 것 같습니다. 아 여기에 보면은 라피스 라줄리 7번 꽃올로입니다. 보이시죠? 싱크인 테나리 셀프도 꽃이 나옵니다. 이야, 진짜 밟아 좋습니다. 이것도 이 아이도 꽃입니다. 꽃입니다. 보이시죠? 뭐 올해도 신화 막 엄청 받았습니다. 받고 그러기 때문에 뭐 올해는 제대로 볼만할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여기에 누즈 3번도 아니십니까? 꽃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누즈 3번 나오고 있고 요 어디더라 보니까 카오카미도 카오카미도 아니십니까? 여기에 지금 발부 자를 자다가 뿌리 내려가면 올해는 꽃송이 두 개가 붙을 수 있겠습니다. 가오감이. 그죠? 꽃대가 올해는 뭐 예외로 안 있으면 신기하게 안 있습니까? 꽃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여기도 꽃대입니다. 발부 커죠? 꽃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막 꽃소식이 전해집니다. 전해지고, 여기에 보면은, 저희들이, 요 아이들도 막 올해 2차 신화가 아니었습니까? 1차 나가지고 1차에서 신화 16개 나가지고 2차에서 또 신화가 아니었습니까? 한 20개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올해만 해도 아니었습니까? 한 30개 아마 넘게 신화를 받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꽃 나오네요. 그죠? 여기에 기쁜 소식인데 비니칼라가 꽃이 두 송이 올해는 제일 먼저 비니칼라 이만큼 자랐습니다. 여의도님, 요 정도 자랐습니다. 아마 예쁜 꽃 필 겁니다. 이렇게 하고, 요쪽으로도 조금 가면서 했으면 저기 가가지고, 제가, 자, 오늘 25차 난초 여행 물주기는, 뭐, 그 하고, 여기에 잠깐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저희들이 방송했던 그, 워크라나들이에요. 워크라나인데, 뭐, 아주 빵빵하게, 우렴하게 신화도 많이 올렸습니다. 올리고, 요 아이들도 제일 초창기에 이제 이래가지고 계속 따라가면서 물 주던 아이들. 그거 이제 지금 잎들이 완성 다 돼가지고 요렇게 이제 자라고 있습니다. 그것도 금방 아니십니까? 따라갈 거예요. 신화들이 다 나와가지고. 여기에 어디더라? 또 이래가지고 또 꽃들이 많이 나오는 거 있던데. 여기에 꽃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좀 보이시죠? 이게 여기인데 여기가 꽃대예요. 꽃대고 꽃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델리카타 키오 아니십니까? 이런 이제 꽃은 아이들인데 아무튼 35회 이때까지 난초여행 물주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올해는 저 무풍 믿고 따라오신 분은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뭐 좋은 결과가 있기 때문에 실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12월 달에 좋은 결과물을 얻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여기서 35차는 여기서 접도록 하고 36회 때 더 좋은 꽃망울을 가지고 나오면서 그렇게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한 주 동안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